부동산 법회에서 부동산 법회가 뭐? 안녕하세요, 크리스차입니다. 오늘의 이건 뭘까요? 코너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시는 요즘 새로 나오는 부동산 계약에 대한 그런 새로운 룰들, 법들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거는 주 정부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제안서 중에 일부분으로서 많은 분들이 많이 들으신 쿨링 오프 피리어드가 대체 어떤 맥락으로 나올 건지를 알려주는 그런 제안서입니다. 자, 이거는 네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1번은 프리 오퍼 피리어드. 그 말은 뭐냐면 오퍼 받기 전에 피리어드 기간. 두 번째는 cooling off period예요. 세 번째는 bidding process. 네 번째는 나중에 post sale, 나중에 팔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단계적으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pre-offer period는 지금까지는 한 마켓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음에 드는 데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빨리 가가지고 맨 처음에 1동, 2동 하는 분들이 곧바로 해서 계약서 주고, 자, 디파짓 같이 짱 해서 억셉트 하면 딜이 끝나는 걸로 그렇게 많이들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매물을 봤는데 연락을 해보면 sold out, 벌써 sold 됐어요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화가 나신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pre-offer period. 그 말은 뭐냐면 마켓에 나오고 5일 비즈니스 데이 동안에는 팔지 못한다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5일 동안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균일하게 기회를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5일, 그냥 5일이 아닙니다. 5일 비즈니스 데이 동안에는 체크하고 싶은 거다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스트라트하면 스트라라 관련된 서류를 미리 받아서 볼수 있는 그런 기간을 확보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하신 건데요. cooling off period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subject to free offer, 쉽게 말해서 조건이 없이 들어가는 오퍼에 한한 그런 설명인데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너무 좋아하는 게 있다, 한 마켓이다. 그러면 계약서, 오퍼 가지고 가서 곧바로 딥하지 보여주면서, 자, 억셉트하면 정말 이거는 바인딩 컨트랙이 되고 했는데요. cooling off period에 의하면 이런 거라도 우선 받더라도, 받고 나서 3일 비즈니스 데이즈 사이에는 결국은 모든 것을 체크를 할수 있는 시간을 따로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떤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떤 집에 오퍼를 넣습니다. 넣는데 저만 오퍼가 있는 게 아니라 5개 정도 오퍼 중에서 주인이 저를 선택을 해서 딥하지까지 냈어요. 딥하지까지 냈다 하더라도 3일 비즈니스 데이 동안에는 저는 이것저것을 체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이런 거 3일 cooling off period는 이거는 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여기도 오퍼를 억셉트 하고 나서 3일을 가지고 있다가 또딴데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또 그걸로 해볼 수 있겠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를 대비해서, 또 어떤 조항이 있냐면 cooling off period 3일 비즈니스 데이 동안에는 이거를 다 체크할 수 있고 다 좋지만, 만약에 3일 cooling period 안에 walkaway 안 하겠다 했을 때는 그냥 walkaway가 되는 게 아니고 Purchase Price의 0.1%에서 0.5% 사이의 페널티를 내게 돼 있습니다. 아마 페널티? 하고 놀라실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안서가 나왔다는 거지 아직까지 100%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 번째죠. 세 번째는 그러면 여러 가지 멀티 오퍼, 비딩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느냐에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는 비딩 프로세스 했을 때, 전화를 했을 때, 몇 개가 오퍼 들어왔나요? 했을 때, 리스팅 에이전트가 3개입니다, 4개입니다, 5개입니다. 그냥 버블리 듣기만 했지 사실은 확인할 방법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비딩 프로세스를 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가 왔으며, 공개하는 수위 조절은 아직까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오퍼의 프라이스나 아니면 그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를 하는 거를 맥락을 잡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투명하게 비딩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에 주력을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건데요. 포스트 세일. 포스트 세일은 뭐냐면, 쿨링 오프 피리어드 3일을 하고 나서 이제 결정이 됐을 때, 다 끝난 상태에서 다른 오퍼를 넣었던, 경쟁을 했던 바이어들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결정이 된 가격은 세일가가 얼마가 되었으며, 그때 들어왔던 딜의 숫자가 정확히 몇 개였으며 하는 거를 투명하게 세일이 끝난 후에도 경쟁을 했던 다른 바이어한테 공개를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pre-offer period, 오일 비즈니스 기간에는 오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균등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 두 번째. Subject Free로 됐다 하더라도 3일 비즈니스 쿨링 오프 피리어드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대신 여기에서 워커에 할 때는 바이어들도 페널티가 부과가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비딩 할 때, 멀티 할 때, 모든 사람한테 지금 오퍼가 몇 개가 들어왔으며, 어떤 내용이며 하는 거를 정확히 모든 사람한테 오픈을 해주는 그런 투명함을 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 제안하고 있고요. 네 번째, 다 끝난 다음에 경쟁했던 바이어들한테도 결과를 정확히 알려주는, 공지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넣었다는 게요 맥락이 핵심입니다. 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될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정확히 미칠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업데이트가 나오는 대로 그거를 이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켓이 많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고 새로운 법규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리얼터들도 사실은 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많이 혼란스러운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현재 일을 도와주시는 리얼터 분과 같이 침착하게 상황을 잘 판단하시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좀더 좋고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